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1월 1일부터 와가지고 네. 한 달 동안 작업을 해보고 했는데 네. 시간이 많이 들고 네. 초보다 보니까 뭐 기획부터 해서 뭐 촬영 구도, 조명, 오디오 이런 거에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한 달이더라고요. 생각은 뭐 한 시간에는 뭐 만리길로 가는데 이게 실행하려고 하면은 시간은 진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조명 또 뭐야? 오디오 하고 또 썸네일을 어쨌든 유튜버의 기초는 썸네일 제목을 잡고 들어간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많이 있던데 그 부분 썸네일도 기본적인 게 있을까? 네. 썸네일 그 처음부터 잡고 들어간다. 예예. 예. 거기서 잘한다기보다도 기본적인 게 있으면 그 좀 틀을 만들어놓고 가면은 좀 편하게 계속 영상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다음 쇼츠 같은 경우에는 쇼츠도 진행해보고 있는데 이게 조회수는 또 틱톡 영상 가져오는 거가 있었는데 좀 잘 안 나오고 조회수가 좀 안 나오고 틱톡 네. 그 최근에 미용인들이 독백하면서 얘기하는 영상들 뭐 저희 요즘 뭐 강의 하시는 분들 뭐 자청 뭐 신사임당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네. 지금 원장님이 이제 매일 이렇게 화이트보드 앞에서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네. 그 영상을 어떻게 좀 뿌리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지 어떻게 뿌리다니요? 쇼츠, 릴스, 틱톡 다 뭐 같이 쫙 가버리는 게 맞는지 그게 또 독이 되진 않을지 어떤 독이요? 뭐 컨텐츠가 같이 겹쳐가지고 뭐 이 플랫폼 상에서 안 좋게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굳이 필요 없는데 하는 일을 괜히 만들어서 하는 거지. 굳이 뭐가 필요 없을까요? 틱톡 같은 경우에서 그런 뭐 이렇게 유치하고 자극적인 영상이 있게 많은데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강의한 내용들이 별로 필요가 없으면은 네. 괜히 틱톡에서 인기가 없어서 독이 될까? 인기가 없으면 어떤 독이 돼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라기보다도 소송이 들어온다. 욕한다. 댓글 날린다. 욕하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행동인가? 그 네. 긁어 부스럼이 뭐냐고. 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한국인의 그 고민이 네. 이렇게만 좋지 않을까? 그 안 좋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걸 정확히 따져서 그게 별거 아니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독이 뭐냐고 도대체. 긁어 부스럼이 뭘까? 네, 틱톡에서 인기 없는 사람이니까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안티들의 뭐 논리가 생길 수도 있고 에서는 이상하다. 네. 그다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상으로 뭐 너무 많이 쫙 풀어놔봤자 당사에 대해서 다 올렸을 때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가? 예예. 예. 이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앞으로 꼭 진행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게 좋은 게 약간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 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잖아요. 예. 그 훗날에 거칠 게 없어져요. 점점 가면서 짚을 게 없어져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 이게 지금도 이 3사의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 이래서 문제가 없을까? 독이 되지 않을까? 이거 체크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 남들 고민할 때 나는 가요. 어떤 일을 해도 그 고민이 생기잖아요. 확실하게 따져봐야 돼. 그러고요. 그럼 클립도 그 크리에이터 한번 신청해 봤는데 네. 그거는 또 엄청 잘 나가시는 분들만 선발해 주기도 하고 예. 클립도 자료도 보내주셨지만은 네. 그것도 같이 진행하는 게 맞는가? 근데 그 영상 올리는 것도 쉬울 줄 알았는데 네. 또 플랫폼마다 이 툴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네.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영상적으로는 그러고 기획적인 측면에서는 그때 미용의 신에서 장사의 신 비슷하게 가보려고 했는데 네. 원장님께서 한번 해보셨거든요. 네. 네, 해보셨는데 이 부정적인 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장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한번 그 얘기 한번 해주셨고 네. 저도 네. 토스 받아서 이 얘기를 이어가면 1월 1일자에 대표님 만나고 저는 좀 우리 팀장님이랑은 어떤 관점이었냐면 포지션이 정확하게 기획 연출이고 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편집, 연출, 기획자들은 내가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기획을 먼저 한 게
독백으로 해서 미용인들한테 보여지거나 자영업자들한테 보여줬으면 해서 영상을 계속 찍었어요. 그리고 네. 편집은 우리 점장님이 좀 잘 해주셨고 두 번째가 미용의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좀 저 나름대로 컨텐츠 이름 미친놈이라고 했거든요. 네. 미용인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놈이라는 제가 한번 주제를 잡고 네. 찾아갔어요. 근데 네. 여긴 밝힐 수가 없고 갔는데 제 관점이 잘못됐더라고요. 잘 안 되는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와주러 가서 룰루랄라 신나게 갔는데 그분이 받아들인데 네가 뭔데 내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해. 아, 들어보니까 계속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순간 제가 그 분위기를 읽어서 네. 짧게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는 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차라리 그럼 역관점으로 가자. 잘 되는 매장들을 찾아가서 네. 왜 잘 됐는지를 많이 공식화를 따져서 이런 걸 연출로 올리고 네. 그러면 좀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 네. 대표님한테 찾아오는 것처럼 네. 그 관점으로 좀 바뀌는 과정을 다시 생각을 바꿨고 하면서 저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고 제가 컨텐츠를 찍으면서 느낀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네.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하려고 하는 방향이 네. 좀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 사실 그냥 거기 영상 올라오는 거 되게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근데 내가 이 팀에 끼어도 되나 하려고 할 정도로 저는 진짜 무지하거든요. 이 팀에 끼어도 된다는 게 어떤 팀이야? 그러니까 대표님 채널에 촬영하시는 분들이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주제넘게 이런 발언을 해도 되나 너무 초보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왔으니까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고 싶은 거예요. 제 방향성이 맞나? 그리고 제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을 저는 이렇게 잡았는데 기획을 그때 1월 1일자에서 제일 강하게 임팩트 있게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일단 행동하세요. 네. 대표님이 저한테 피드백했던 행동해보세요. 행동 실수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 두 분 다 그리고 고민하셨지. 그리고 처음부터 들어가도 행동 안 하셨나 고민만 하셨어. 그러면 제가 무언가가 제 수준에 맞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어려웠어요. 그 영상을 운전하면서도 여러 번 봤거든요. 1월 1일째 우리 영상 찍은 거를 내가 다음에 왔을 때는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지 막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솔직히 창피하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학원을 다니고 올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내가 알아야 돼? 그냥 무작정 행동하기가 안 되는데 자꾸 뭔가 막히는데 어떻게 보면 옆에 점장님도 오늘 데리고 온 게 이쪽 전공을 했더라고요. 기획, 연출 이런 부분 편집을 그래서 같이 오늘 마음 편하게 먹고 와서 대표님한테 질문해보고 원장이랑 직급 떼고 냉철하게 피드백 해줄 수 있게끔 해줘라. 나 좋네요. 지금 필요한 게 난 지금 그거다. 좋은 사람 있구나. 네. 네. 원장님은 25년도 안에 뭔가 하고 싶은데 누군가 나한테 냉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 오죽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바쁘신 이쪽에 와서 내가 피드백 받겠냐 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사실 오늘 마음가짐 그래요. 좀 맞아요. 혼나긴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혼날 건 아닌데. 피드백을 네. 제 수준에 좀 맞게끔. 저번에는 사실 좀 저번에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어느 부분이 어려웠어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좀 이해가 많이 안 갔어요. 오늘도 말한 것도 이런 기획을 해서 올리면 뭔가 구독이 올라가고 조회가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도 이해가 안 갔고 알겠어요. 무슨 말이야. 네네네. 내가 오늘 어떤 얘기를 조심해야 될지 지금 눈치가 좀 보였어. 어떤 얘기인지 좀 알았고 어려웠다. 네. 네. 어려웠다. 그런 것도 없으세요? 네. 일단 차근차근 좀 얘기하자면 네. 그렇게 할까요? 지난번에 기술적인 거나 조회수나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닌데 제가 뭐 당장 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전 제가 지금 자신 자체를 완전 낮춰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제 수준에 맞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실력이 다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나오시는 분들 중에 실력 없는 분들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채널에 영조의 채널 갖고 온 분도 있고 이제 만들어서 뭐 할지 모르겠다는 분도 나오고 제 영상 속에 다 실력 있는 분들 나온 거 아니에요? 아까 얼핏 말씀하신 썸네일이 준비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채널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채널이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썸네일을 기획하고 들어가는 거는 조회수 많이 나와야 돼서 조회수를 올리기 많이 올려라 라는 강의가 대한민국에 100%였어요. 왜? 애드센스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채널이 아니고 우리는 비즈니스 채널인데 썸네일의 주제를 정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기획을 하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잘못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유튜브 교육이 그래요. 모든 분들이 대도서관도 100만 나온 게 있는데 만 나온 게 있더라 이런 거는 아까 광고 얘기는 예를 든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던 거 솔직히 비즈니스 쪽은요 적게 나올수록 좋은 거거든요. 조회수 엄청나게 다르네.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비즈니스는 클릭수가 적게 나올수록 좋은 채널의 영상이 좋은 영상이 찐이 봤다는 얘기 포스 광고고 찐이 봤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표님이 칠판에서 강의하시는 영상을 올리면 처음에 10번, 20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가 나중에 100번, 200번 보면요 그건 미용인이 본 거예요. 150번. 아 이제 이해됐다 지금. 이해되셨죠? 아 네네네 그렇게 표현해 주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찍어서 올리면은 근데 찍었던 이제 디자이너 직원들이 조회수 얼마 나왔어요 물어봐주셨대. 네. 일주일 작업해가지고 150회 나와요. 네. 되게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기웃자. 150만 해요? 막 기웃자. 150만이 네. 아니고요. 하면서 네. 이게 조회수예요. 막 이렇게 네. 비웃는데 와 이제 이게 저는 괜찮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그 친구들도 이제 만족을 또 시켜야 되니까. 자기 얼굴 팔렸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댓글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말을 이제 그런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한국이 그랬어요. 이거 깨우쳐야 되겠다. 아무도 이 말 안 해요. 조회수 적은 게 좋다는 얘기를 누가 해요. 네. 왜 못하냐면 지금 유튜브계에 비즈니스 마인드 있는 분이 없어요. 사업하다가 유튜브로 사업하려고 들어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생태계잖아요. 사람들 되게 많이 모여있는 거.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이 있냐면 강의 사업하고 전자책 팔고 가입 CPA 시키고 그러니까 광고를 갖고 와서 활용하는 것까지밖에 없다고. 뭐 팔고. 근데 예로 우리 브랜드를 키우거나 우리 가게를 키우거나 우리 인지도를 올리거나 우리 거를 홍보하는 거를 본인들이 한 사람들이 없이 대행사만 다 했고 대행사가 홍보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조회수로 보여주는 거. 내가 홍보를 하면 조회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객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뾰족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CPC건 CPM이건 노출당 1000번 노출당 지불이나 클릭당 지불이나 이런 금액이 내가 상위로 올리거나 핵심한테 타겟한테 좁혀 들어갈 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찐 고객을 들어오려면 가격이 10배 20배라 최대한 찐 고객을 들어오려는 거는 싸움이 많이 붙으니까 광고비가 클릭당 90원이 아니라 9천원 9만원까지 가는 거라. 비딩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90원짜리 클릭으로 비딩 말고요 쉽게 네, 좀 설명드릴게요. 네. 90원짜리 클릭으로 만 명을 들어오면 90만원 광고비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 범위가 넓은 사람을 들었는데 거기서 고객이 몇 명이 생길까? 많으면 된다는 생각은 언제 잘못된 거거든요. 많으면 된다는 거는 원치 않은 많은 모수가 들어왔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혼탁해지고 클릭만 많은데 9천 원짜리로 100명 들어오면 90만 원인데 그 100명 안에는 9천 원을 썼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람을 대는 거라 그 안에서 고객이 10명, 20명도 들어와요. 이게 유튜브 타겟팅에 유튜브 영상에도 필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유튜브엔 더 필요한 이유가 내가 다음 영상을 만들었는데도 쓸데없는 데한테 열어주는 게 많네요. 유튜브는 조회수를 이만큼에서 처음부터 비즈니스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알고리즘이 타겟팅에서 해준다는 건 기초적으로 알잖아요. 네. 큰 모수에다 던지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세밀하지 못해서 계속 큰 데다 던져놓고 운빨을 기다려. 그래서 나중에 욕심 부릴 때 더 큰 모수로 던지려고 그러지. 그러다 보면 내가 미용실인지 뭔지 몰라요. 내가 그냥 명동 길거리가 되고요. 콘텐츠가 안에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뾰족한 거로 고객 100명, 200명을 가져가면요. 아니, 그거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그렇게 인식을 해요. 얘는 그냥 명동에 그냥 길거리인가 보다. 난 미용실인데. 내가 미용실 콘텐츠로 하나도 좋아서 10명, 20명 오는 사람은 이게 복리로 쌓인다고. 알고리즘 어떻게 쌓이냐면 미용 가위 얘기했어요 이번에. 근데 10명 봤네. 다음에 미용 얘기했어. 이번에 파마 얘기했어. 근데 점점 그 미용과 뭐 이거랑 연결된 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은 많지 않은데 계속 복리로 쌓여가거든. 알고리즘한테 우리가 딥러닝을 시키는 거. 알고리즘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
알고리즘은 제가 그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계 같은 애라고 그랬잖아요. 네. 걔한테 중간에 기름칠도 해주고 그렇다고 무엇을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는 애에 따라 제품이 나오는데 알고리즘은 우리가 뭔가를 태그를 걸고 영상을 딱 올리면 영상 안에 자동 자막이 이렇게 쭉 인식을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네. 소리가 나오니까 네. 오타치가 많아요. 네. 외국 놈이라 우리가 태그를 썼잖아요. 지가 인식한 거라고 태그하고 안 맞는 말이 있나 봐요. 얘가 뻥쳤나? 맞는 말이 있죠. 이거는 유사한 것 같아. 요 정도만 밀어줘야지. 그러고 이제 밀어주는데 그다음 딱 얘가 이제 어그로를 끌어서 클릭을 많이 갖고 왔다. 영상 안에는 그게 없다. 사람들이 들어오자 나가죠. 바로 나가죠. 근데 대한민국은 조회수가 많았다. 중간에 나갔던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조회수가 많았다. 조회수가 얼마 나왔어요. 그쵸? 네가 조회수 적은 건 당연한 게 먹는 거 먹방 찍는 애랑 미용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랑 영상이 딱 떴을 때 관심 있는 건 우리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적은 게 적은 거로 출발하는 게 당연해서 그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전국에 한 100만 명이라면 그 100만 명까지 도달하는데 하루에 영상 한 개로 3년 동안 꾸준히 1000개를 올렸을 때 도달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고민 되게 많이 되셨을 건데 지금 이 우리가 가는 우리 프로젝트가 잘 되기 위한 고민보다 만들었을 때 그 우리 내부 사람들이 이걸 평가할 게 더 고민이 되고 다음 단계는 조회수가 안 나올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알고리즘이 이걸 안 밀어줄까 봐 고민이 되는 것 때문에 영상 제작도 소리도 편집도 시나리오도 다 고민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행동하시지 않으셨다는 게 뭐냐면 생각난 거 편집이나 썸네일 디자인이나 이쁘면 안 돼요 지금. 그냥 1분 만에 그냥 판단해서 막 올리는 게 행동하는 거. 왜? 알고리즘 교육시켜야 돼. 주위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시장 잡아요. 열심히 이쁘게 만들면 뭐 하냐고요. 알고리즘이 가져가야지 사람한테 추천해 줄 거야. 그러고 나서 영상의 점수를 보는 거야. 그 딱 하루 지났을 때 이탈을 했다. 얼만큼 해서 나갔다. 이 지점이 뭐지? 밑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그래프는 이 지점이 나왔네. 앞에서 얘네 이탈을 했네. 이건 딱 클릭 보니까 클릭률이 적네. 다른 것보다. 그냥 뭐 10% 돼야 된다. 뭐 모든 시장에 있는 몇 퍼센트 돼야 된다는 건 조회수 많이 나오라는 얘기니까 다 씹으시고 우리 거에서 이 정도면 얘를 올리는 방법. 이 점수 클릭이 작았다? 이게 최선일까? 그런 다른 업체들에서 조회수 많이 나온 거의 디자인은 우리 거 비교해 보던가. 그런 그 정도? 동종 업계에서. 우리 디자인 최선인가? 그리고 다른 디자인, 이걸 고치지 말고 다른 디자인은 약간 다른 유형으로. 초기에는 모양을 균일하게 맞춰서 이렇게 가면요. 채널은 이쁘지만 처음에 그냥 짬뽕 하세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공짜로 그 좋은 머신을 스스로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다 때려 넣는 거죠. 미용이라는 언어를 다 일부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들은 이상하게 보이지만 알고리즘이 뚝뚝 밀어주는 걸 보다 보면 우리가 알아요. 이제. 아, 뭐가 여기서 먹히는구나. 그때는 그때 그 영상을 제작하거나 패턴도 앞에다 뭐를 넣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조회수 때문이거든요. 안 나가게 하려는 거. 우린 나가도 돼요. 왜? 찐은 안 나가요. 안 나가도 영상이 와서 그렇다. 네. 찐은 그렇게 가다 보면 구독자 수가 좀씩 늘어나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때부터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면 그냥 거기에 적응이 돼서 여기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하면서 그때 구독자 수 빨라지면 그렇게 여러 개를 테스트한 분은 갑자기 어디서 튈지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서 가면 그다음부터 슬슬 가다 보면 이상하게 사운드도 좋아지고요. 방주처럼 막 하는데 편집전도 희한하게 촬영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편집도 좀 쉬워지고 그 썸네일 만드는 것도 뭐 복사 여러 개 해놨으니까 이건 이 컨셉 탁 땡겨서 그치 이완하면 되고 이미지 바꿔서 모든 게 빨라지고 쉬워지거든요. 그때부터 편집 스킬이 스스로 느는 거니까 행동은
오늘 그냥 10개 올리는 게 힘들고. 거기 앞이 이상한데, 뒤 이상한데, 뭐.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님이고, 정조영 회장님이 되는 거죠. 그 감.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거는, 남들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 다. 그래서 다 똑같이 못하고 있거든. 똑같이 못 치고 나가. 지금 치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고, 시청자 조회수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게, 다 정성껏 만들어서 조회수 적게 넣으면 기운 받아서 그다음부터 고민들어. 나는 올려놓고 조회수 처음에 안 보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그냥 그다음에 이렇게 한 이틀 뒤부터 노출수 보고, 그다음 조회수 보고, 얘는 100명 중에 5명이 클릭을 하네, 평균. HTML 5%잖아요. 얘는 시청 시간이 뭐 우리가 이 10분짜리, 5분짜리 영상인데 1분 보고 나갔어. 얘는 2분 봤네. 1분 보내고 2분 보낸 차이가 뭘까? 그냥 끌어놓고 화면에서 보는 거야. 얘 앞에 이게 싫었나? 그 다음에 촬영할 때 그거 좀 빼보고. 이렇게 가면, 이거는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 아, 그래? 왜 학원 선생님도 모르고. 내가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자기 사업은. 학원이 있긴 해요. 학원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 이거 내 거를 이렇게 봐주는 학원은 없죠. 본인이 해야 돼. 그 잘하려는 사람은 늦어요. 아무리 잘해도 자기 만족은 못해요. 왜? 남들도 그렇게 연구해서 거기 써져 있는 시장에 도는 교육 자료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규칙을 맞추면 똑같은 품이 나오고, 거기다 같은 미용이라면 더 똑같아요. 틈이 있어야 또 잘생겨 보이는 건데. 그날 마셨던 회의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걸 다 아셔야 돼요. 아까 그 재판 강의 좋아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날것이죠. 딴 데서 못 보는 거를 해야 되거든. 맞죠. 날것일수록 딴 데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찍어놓고 그게 뭐 많이 되었는가 10만이 되었는가 아니라 야 신기하다. 나 되게 지루하고 나 강의 못하는 것 같은데 50명이나 봤어. 그 두 번째로 50명이 또 봤어. 야 나 강의 잘하나 봐. 적어도 내가 지역의 어느 학원에서 미용 강사 될 수 있는 거잖아. 50명 강의 네. 들어왔으면.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3편, 4편 가다가 100명 보고, 150명 보고, 막 댓글에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걸 달리기 시작하니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억울하고 끌어갖고 탁 만 명도. 아이고, 머리 낚았거라. 네, 이해가 됐어요. 괜히 고민했구나. 네, 괜한 고민이에요. 네.